아유, 비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 네, 배도 고픈데 어디 좀 먹으러 가죠. 제가 점심 메뉴 정했습니다. 점심 메뉴요? 네. 어떤 거? 촬영할 때 보니까 아카시아 꽃나무 있나 봐요, 근처에. 아카시아 꽃필 무렵에 우이도에 광어가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광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광어회! 광어회가 되겠습니다. 아카시아 꽃냄새를 맡으니까 바로 우이도 광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요. 우이도에 가면 맛있는 광어회를 먹을 수 있나요? 오늘은 광어회를 먹을 거니까 수산물 시장을 갈 거예요. 수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광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자연산을 저희는 먹을 겁니다. 자연산. 그 자연산과 양식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양식 같은 경우는 배가 흰색과 뭐 다른 색이 막 이렇게 섞여서 얼룩덜룩하거든요. 근데 자연산은 하얗습니다. 하얀 배, 뽀얀 배를 골라서 저희는 오늘 먹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착착착착 이렇게 예쁘게 막. 2층 올라가면은 한상 차려주거든요. 산낙지도 있고, 산낙지. 멍게, 해삼, 소라 막 이렇게 종류가 막 어마어마해요. 초장을 고추냉이 살짝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김말이 안에 싹 넣고 한 입에 넣어서 먹으면 안에서 날치알들이 톡톡톡톡 막 터지고 그 다음에 고추냉이의 그 알싸함이 예술입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맛있겠는데요? 소라 같은 경우는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그리고 막 산낙지는 막 꼬물꼬물꼬물 되는데 막 진짜 이게 바로 신선함이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뭘 이렇게 찝어가지고 먹으면 막 입안에서 막 다 붙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막 떼면서 먹는 재미가 있죠. 진짜 도대체 저희 지금 광어를 언제 먹는 건가요? 레스토랑을 가도 에피타이저들을 쭉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운 음식이 나오는 거죠. 앞에 해산물들을 다 맛봤으니 이제 광어를 먹어줘야죠. 처음에는 지느러미 부분 쪽 있거든요. 살짝 간장이나 막장 뭐 이런 거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면 입에 침고이네요. 고소함이 회에서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상추쌈. 상추쌈. 상추 한 장에다가 깻잎 한 장 얹고 회는 3점 정도는 넣어줘야 회를 먹는구나. 상추를 먹는 게 아니라 회를 먹어야 되거든요. 상추쌈은 한 입 가득 볼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한 입 물어주고 먹는 순간 야호를 외치고 싶어요. 왜 야호를 외치죠? 맛의 정상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광어를 먹는 것도 좋은데 바닷가를 가면 칼국수 많이 먹거든요. 원래 칼국수를 먹어도 되지 않나요? 칼국수를 먹는 건 하수. 하수. 하수? 그거는 너무 흔한 거여가지고 바로 파전. 파전? 그냥 파전 아니에요. 해물 파전이에요. 해물 파전. 그럼요. 해물 파전이 진짜 맛있어요. 오이도에서 파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죽을 해요. 기름 온도를 싹 높인 그 후라이팬에다가 얘를 착 하면 그 비 오는 소리 같은 막 그런 막 지글지글지글지글 막 접시 대신에 철판이 있어요. 그 철판을 불에 자글자글 이제 요걸 데워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파전을 싹 얹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 따뜻한 온도가 그 파전 마지막 한 조각 먹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엄청 도톰해요 파전이. 그래서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안은 엄청 촉촉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한두 조각 정도 얹어가지고 그걸 한 입 딱 넣으면 그 맛이 겉은 바삭바삭하니까 씹는데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 그 청양고추의 그런 개운함, 칼칼함이 요게 싹 잡아줘가지고 진짜 잘 어울려요. 파전을 먹을 때는 막걸리 하나 딱 시켜가지고 막걸리를 콜콜콜콜콜 따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 목에 꿀떡꿀떡 넘어가고 파전이 그냥 슬슬 들어갑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환상이에요 진짜. 어우 말만 들어도 맛있겠는데요? 그쵸. 네. 저희 안 되겠는데 빨리 가겠는데요? 빨리 가죠. 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서 못 참겠어요. 빨리 갈까요? 갈까요? 가시죠. 네.